네, 안녕하세요. 칼럼 읽어주는 남자 카리나만 더합니다. 한동안의 생생 열고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유튜브 보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생생 결국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심심한 것 같아서 게스트도 한번 모셨습니다. 게스트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분이라기보다는 애기입니다. 애기. 네, 애기인데 바로 심슨 패밀리의 바트입니다. 바트. 바트는 제 별명이기도 한데요. 바트와 함께 재밌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트,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세요, 바트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잘 아시죠? 제가 중간중간 한번 하실 때 초원처럼 사는 것 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재밌게 잘 들어보시면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제 활약 기대해주세요. 네, 바트의 인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보통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름들 중에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오메가 지방산이 좋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심혈관 질환 환자가 늘고 있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메가 지방산 섭취가 권장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심장마비나 중풍을 예방하려면 어떤 오메가 지방산을 먹어야 할까요? 선생님, 오메가 지방산은 뭐예요? 네, 식물성 기름에는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메가 지방산은 이제 탄소의 이중결합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 이중결합 위치가 오메가, 즉 끝에서 몇 번째 있느냐에 따라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지방산으로 구분하죠. 오메가는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 문자의 마지막 문자죠.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너는 알파요 오메가니, 라는 구절의 의미가 나는 처음이자 끝이니, 즉 오메가는 이제 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오메가 이 끝에서 몇 번째 위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생님, 좀 어렵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세요. 다른 기름들은 뭐예요, 그러면? 다른 기름들은 뭐,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뭐, 다른 기름들은 뭘 말하나요? 동물성 기름들을 말하나요? 기름과 지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액상 유지하는 것을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상온에서 단단히 굳는 것을 우리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기름은 오일, 지방은 fat 라고 하죠. 뭐 한자도 약간 다릅니다. 한자도. 기름은 기름 유자를 쓰고, 지방은 지방이 한자는 표현하죠. 근데 이제 탄소의 결합에 따라서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탄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통 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탄소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단단하게 이제 굳어지는 거죠. 동물성 지방 중에 소기름, 소지방, 여기서 지방이라고 했죠. 소지방, 돼지지방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탄소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이제 식물성 기름과 생선 기름이 여기에 속하죠. 오메가 지방산 모두 탄소의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불포화 지방산에 속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쉽게 설명 잘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오메가3 지방산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필수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의 종류로는 알파 리놀린, EPA, DHA, EPA나 DHA는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 리놀렌산은 식물성입니다. 호두나 자과 같은 견과류, 들기름, 아마씨유, 치아시드 기름, 햄프시드 기름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EPA, DHA는 동물성인데요. 고등어나 홍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만약 오메가3 지방산을 EPA나 DHA로 섭취하고자 한다면 덩치가 큰 참치나 황새치는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대신에 고등어, 청어, 삼치, 그리고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이 좋습니다.
참고로 식물성인 알파 리놀렌산도 어느 정도는 EPA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어, 네, 선생님, 그렇군요. 그러면 오메가6 지방산은 도움이 안 되나요? 한간에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도 하던데요. 아, 네. 바트가 공부를 참 많이 했네요.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메가6 지방산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6 지방산도 필수 지방산으로 감마 리놀렌산이라고 합니다. 오메가6는 우리가 많이 쓰는 기름인데,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기름, 참기름, 면실, 면실이라는 뭔가 씨기름입니다. 포도씨유, 달맞이고 종자유, 콩기름이 많습니다. 견과류 중에는 아몬드 기름과 땅콩 기름, 코코넛 기름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트가 이렇게 질문한 대로 일반적으로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6의 감마 리놀렌산은 최종적으로 아라키돈산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아라키돈산은 염증 물질의 전구 물질, 즉 아라키돈산에 의해서 염증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감마 리놀렌산이 염증 완화 호르몬인 PEG1과 같은 물질을 만들어낸다고도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오메가6 지방산이 어느 정도는 염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도 일으키면서 염증도 완화시키는 이중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이를 기반으로 오메가6가 많은 아몬드와 땅콩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또 달맞이꽃 종자유가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이런 연구결과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의 효과는 단지 오메가6만의 효과라기보다는 여기에 포함된 비타민 E나 또 다른 콜라보놀류 항산화 효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오메가9 지방산은 어떤가요? 오메가9이라고 해야 되나, 오메가9라고 해야 되나, 떨리는데요. 오메가9은 어때요? 네, 뭐, 부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뭐, 오메가9이나 오메가9나. 그냥 뭐, 보통 이제 오메가3, 6, 9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오메가9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메가9 지방산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비필수 지방산, 몸에 만들어지니까. 올레산이라고도 하죠, 올레산. 오메가9는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올리브유, 오메가9 말고, 페놀라유, 홍화씨유, 아보카도 기름에도 많습니다. 아, 이런 기름들도 자체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만들어지니까 굳이 먹을 필요 없지만 먹는다고 손해가 날 필요 없죠. 먹는 자체로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오메가 지방산은 많이 먹으면 좋나? 특별한 부작용은 없어요. 선생님, 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견과류나 씨앗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거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성 기름은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부작용 잘 들어봤고요. 그럼 오메가3나 6나 9는 뭐 아무거나 막 먹어도 다 먹으라는 말씀이세요? 뭐예요? 네, 식물성 기름은 서로에게 부족한 오메가 지방산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섞어서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오메가9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오메가3인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되고, 또 오메가6에 속하는 아몬드나 땅콩 기름은 호두, 오메가3가 많은 호두와 함께 먹는 것이 좋은 궁합입니다. 서로에게 없는 오메가 지방산이 있는 거죠. 특히 오메가6만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오메가3가 진정작용을 하는데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이 기름들의 이상적인 비율이 4대 1 정도입니다. 현대인들의 경우에 보통 오메가6나 6와 3의 섭취 비율을 20대 1 정도로 불리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메가6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어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기름 중에 호두 기름은요, 오메가6 또 오메가3가 5대 1, 그리고 햄프시드 기름은 비율이 3대 1이어서 이 자체로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 지방산들은 한 가지만 욕심내는 것보다 골고루 먹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오메가 지방수 지방법은 여러분 369 게임 하셨습니까? 369 중 어느 하나도 놓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369 게임과 같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바트도 오늘 활약을 했는데요. 다음부터 이제 바트도 좀 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트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상큼한 목소리로 좀 감기 걸렸만 견성인가 봐요. 다음에는 좀 더 멋진 목소리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사해요. 네네, 지금 오늘 처음이라 시설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네,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생생 결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NG도 있고 그런데 편집 기술이 미비한데요. 그냥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